네, 워낙 그 스윙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습니다. 과거보다는 스윙이 좀 클럽이 빨리 풀리는 부분이 많이 바뀌긴 했어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. 여기서 다운스윙 할때 굉장히 좀 앞으로 돌았던 그런 동작은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. 다운스윙 동작이 좀 좋아지긴 했죠. 그리고 네. 워낙 파워풀하고 손목 힘이 좋기 때문에 피니시에서 아주 잘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전반적으로 스윙을 보게 되면요. 백스윙을 해서 내려올 때이 부분이죠. 바로.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다른 선수에 비해서 김태현 선수가 갖고 있는 스윙이 이 왼쪽의 상체 부분이 약간 목표하고 같이 가고,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빨리 캐스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지금도 보면은 다운스윙을 했을 때 약간 어깨가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면서 클럽이 좀 이렇게 펴져서 내려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실제는 이렇게 좀 래깅이 걸려서 들어오는 부분이 좋아졌어야 되는데 약간 좀 풀렸고요.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윙할 때 보게 되면 약간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면서 손목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떠서 맞는 느낌의 스윙이 나옵니다. 다른 선수에 비해서 이손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네. 아마 이 부분도 본인도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스윙을 교정하는 데 노력을 할 건데 확실히 피니시 자세는 굉장히 단단한 하체와 아주 잘 정돈돼 있는 그런 좋은 피니시를 갖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표적인 KPJ 코리안 투어의 뭐 장타자로 스윙 교정 전에는 가끔 이제 엎어치는 스윙들이 좀 나왔었잖아요. 네.